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그야말로 이번에 경제와 어려운 이 민생을 챙기는 내용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어떻게 모습을 만나고 또 무슨 대화를 할까 뭐 이런 거에다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해왔는데 지난해에도 자, 이게 뭐 퇴장을 한다거나 이 피켓을 들고 또는 이 플랜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반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관심을 모았는데 그야말로 양아치 짓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굉장히 배려를 해서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자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전부 다 야당 의원실을 돌면서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자, 김용민은 면전에 서서, 자, 그만두셔야죠. 대통령 보고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진보당의 강성희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피켓을 들고, 임기 단축이 시급하다. 임기가. 예산을 줄이지 말고 임기를 줄이라. 요렇게 피켓을 들고 따라다니기도 했고, 정말 뭘 지각하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인가. 자,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국회 상황이 다 중계방송되기 때문에 개딸들과 같은 극렬 지지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은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는 내용도 원래 원고는 비서관들이 써준 원고는 문재인 정부 때 뭐 이 탈원전이나 경제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다 빼라. 그렇게 오늘 연설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탁한다, 부탁이라는 용어를 25번이나 썼고, 그런데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민생, 협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구에 들어갈 때,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보면, 지금 입구에 딱 서가지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 시위. 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딱 들어갈 시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이 보이지 않을까봐, 보좌관들 빨리 비켜라! 비켜라! 하고, 대통령 보이도록 하고,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이쪽으로 보시죠! 이쪽으로 보시죠! 좀 하고, 그 앞에 먼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날 때, 한동훈 장관이 지나갈 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하니까, 한동훈 장관 쳐다도 안 보고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갈 때, 이쪽으로 보시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이쪽으로 봐! 반말로! 이쪽으로 봐! 반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쭉 흔들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피켓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자기가 안 보는 사이에 대통령이 지나갈 거 한 번 더 보겠다고 이쪽으로 보십시오 하고 보좌관들로 비켜 비켜 이렇게 했던 것도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이 민생이 우선이다 국정기조 전환하라 이런 국민을 두려워하라 이런 내용을 들고 피켓 시위를 했고 자,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안을 또 들어갔는데, 문제는, 안을 들어가니까, 여기 보면은, 자, 이 악수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악수를 억지로 부탁하듯이, 이리 가고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저런 상황들. 보통 대통령이 들어가면 기립을 해가지고 박수도 치고 이러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자, 여기 악수하고 이랬다가 내가 큰일 난다. 나중에, 우리 지지자들이 나를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 요렇게. 그야말로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그래놓고 자기 이재명은 빨리 뭐 만나달라 영수회담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세 번이나 악수했습니다. 이재명이 가는 데마다 나타나고 악수. 이재명이 악수하는 장면을 많이 지켜가지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다. 뭐 이렇게 보이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아예 거부도 하고 있으니까 여당 쪽에서 무례하다, 일어나라 이렇게 항의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자, 당 대표실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시선 교환은 물론 악수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천준호는 아예 악수도 거부했습니다. 김용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직후에 악수를 청하자 안전상태로 면전에 대고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독수를 퍼붓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 오늘 이렇게 글 썼다. 나는 오늘 대통령에게 이 말 했다. 시정연설 후에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다라고 쓴게 바로 이게 유시민입니다. 자 유시민
아,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김용민 이렇게 했어요. 자신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 두셔야죠. 시정 연설 후에 대통령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용민이. 그러니까 이거를 떠벌리고 자랑, 와, 나 이렇게 했어. 나 대통령한테 그만두라고 얘기했어. 국민 여러분, 나 잘한 거죠? 이러면서 자기의 페이스북에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라. 김용민. 이게 양아치 짓이 아니고 뭔가? 양아치. 이게 국회의원들인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시정, 잡배들도 이러지 않을 것 같다. 일국의 대통령이 오면, 그런 예의도 갖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대놓고 면전에 대고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게 김용민. 자랑한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민은 그 앞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정연설도 교회에 가서 하지 뭐하러 국회에 오나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말은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추모식이 추도식을 했는데 대통령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 정치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정연설도 교회에 가지 이런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김용민은 왜 거기 앉아 있나? 김용민은 거기 앉을 자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이태원 그 거리 가가지고 거기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맨날 구호나 외치고 하지 왜 국회에 와 있나? 이태원에 가 있지. 응? 김용민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세비가 썩어 문드러지길래 세금이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돈이 썩어 문드러지길래 이런 자들에게 세기비를 주고 있나? 아우면 보좌관 주고 차 주고 기름 주고 온갖 특혜는 특혜는 다 주고 한 200여 가지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날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에 수락의 야유를 보내거나 본회의 상임위 동안에 손피켓을 들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손피켓을 들지 않기로. 그런데 민주당은 본회의장 밖에 국회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다.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이 연설할 동안에 이재명은 뒤로 딱 제끼고 있습니다. 뒤로 딱 제끼고 있습니다. 아, 저 자리가 내가 조금만 더 표를 바꿨더라면 작업을 좀더 했더라면 저 자리에 내 자리에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 이 강성희라고 하는, 강성희,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 자는 지금 대통령 앞에, 자, 이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에 피켓을 들고 있다. 자, 이런 걸 보면,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다. 이렇게,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다. 이렇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는데 뭐 애들 떼쓰는 것도 아니고 온 곳에 나붙어가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연설을 마치고 난 뒤에도 야당 있는 자리에 가서 또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세번 악수를 한 겁니다. 차담하면서 국회의장실에서 한 번, 들어올 때 이재명과 한 번, 또 나갈 때한 번, 세번 악수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 악수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거기에 대놓고 이제 그만두셔야죠 했던 사람들. 또 피켓을 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줄일 건 윤의 임기다. 윤의 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진보당의 강성이 이석기 후예라고 알려진 이 자들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자, 이번 연설을 통해서 모두 29분의 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도 연설 동안에는 야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들만 모아놓은 것 같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밑에서 구신구신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 같은 사람 밑에 구신구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공천 한번 더 받아보려고 온갖 이 술술을 다 부리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빨리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하게 심판해야지 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 이하다. 자,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세배를 주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 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